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총괄실장 김창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 디자인 팀장 안영규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탈피원년에 무언가 여러분들 직접 뵙고 향후 업데이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져봤는데요.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함께 이번 한 해를 무언가 여러분들과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 두 가지가 있죠. 하이델 연회와 탈피원 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중 하이델 연회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비록 직접 뵙진 못했지만 처음으로 모험가님들과 만나는 자리라 많이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네, 저도 모험가 여러분들을 뵙는 자리는 항상 어렵지만 그래도 연회 때 직접 업데이트 발표를 전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귀한 시간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칼페온 연회에서도 모험가 한 분 한 분의 박수와 응원에 감사했고 또 저희가 게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연회가 끝나고도 줄을 지어 기다려주시는 모습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또 연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 있었던 큰 업데이트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년 칼페온 연회에서 최초 공개되었던 매구 그리고 곧 이어 따라 등장한 동생 우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 2023년은 쌍둥이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이어 등장한 우사 각성 클래스인 초령과 매구 각성 클래스인 화령으로 또 이번 연도 하반기를 장식한 것 같습니다. 매구를 칼페온 연회에서 처음 공개했을 때 현장에서 느꼈던 열기와 관심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처음 등장한 한국적인 스토리를 가진 클래스에다가 또 최초의 쌍둥이 클래스였는데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반겨주셔서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뿌듯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클래스들이 등장한 이유가 있었죠. 아침의 나라인데요. 검은사막 모바일만의 아침의 나라를 선보이기 위해 많은 준비 끝에 하이델 연회에서 최초 공개를 하고 올 9월에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주신 만큼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존 검은사막 모바일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고민을 거치며 선보였는데요. 지금도 차근차근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아침의 나라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처음 진행해본 대회도 있었는데요. 라모네스, 카르케아 이외에도 이번 하반기에는 아트마우 컨텐츠를 활용해 아트마우 대회를 새롭게 준비해봤습니다. 처음 진행을 하는 거라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너무 재밌게 즐겨주시더라고요. 뛰어난 선수분들의 플레이에 저희도 감탄을 함께 했고요. 정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성원해주신 모험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올 한 해는 모험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앞에 놓인 이 인형들도 펄어비스 굿즈가 아니라 연회에 참석해 주신 모험가 한 분이 직접 뜨개질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신 작품이에요. 늘 검은사막 모바일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험가 여러분을 직접 만나게 된 검은사막 모바일 2023년은 제게 조금 더 특별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업데이트를 직접 발표하고 모험가님들의 피드백도 받으면서 검은사막 모바일을 더 단단하고 멋진 게임으로 만들고 싶다는 자극도 받았고요. 내년에도 더 즐거운 모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론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검은사막 모바일에 대한 애정을 전해주신 덕분에 저희도 모험가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좋은 게임으로 보답하기 위해 힘을 낸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더 멋진 모험을 떠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에도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